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코드 번호가 000990이 되겠고요. 금일현재 시간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DB하이텍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B하이텍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DB하이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8인치 파운드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업체가 되겠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이 8인치 파운드리를 하고 있다. 현재 올해부터 이 8인치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도 현재 상황이 수요가 더 많다. 수요가 더 많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 마진도 좋아졌는데 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을 넘어설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DB하이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여기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싸게 살수 있다. 물타기 하려면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가지고 가시면은 다시 여기 74,000원짜리를 충분히 회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부족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와주고 있다. 반도체 업황 오늘 올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DB하이텍의 주가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35,000원짜리에서 두배 가까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살짝 거치면서 다시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구간도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35,000원 아래에서는 이 종목 사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여기서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아마 이 종목은 6만 원 저는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진 부분이 아마 요거와 요거를 비교했을 때 아마 위쪽에서 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것만큼 반대편에도 이 정도의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DB하이텍은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DB하이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 심하게 빠져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고라고 하지만 이 SMIC에 대한 이 제재는 저는 이어간다라고 봅니다. 이 SMIC가 이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정책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반사 이익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이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없다. 없지만 이 DB하이텍 혹시라도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댓글로 보시면은 요렇게 리딩이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